안에 상자가 하나 더 있어요. 이거는 랜덤 보토 카드고요. 이게 본품입니다. 상자 크기가 작습니다. 430개의 질문. 만 14세 이상, 2에서 7인용, 30에서 90분. 설명서 한 장. 랜덤 보너스 카드 한 장. BTS 월드 5성 카드 닮았는데요. 저 아직 그 게임 하는데요. 레벨 90입니다. 상자 안에는 카드 네 묶음이 있습니다. 이게 질문 카드구나. 이거는 설명서인데요. 좀 실망스럽습니다. 이게 제가 몇 달 전에 구매했던 라온이라는 BTS 콜라보 게임인데요. 이거는 영어와 한글로 설명서가 두 개였어요. 한글을 모르는 외국인 아미도 같이 즐길 수 있는 게임이었습니다. 제가 이거 언박싱 촬영하고 편집하다가 갑자기 누가 이게 궁금하겠어? 하고 미안성으로 남겨놨는데 혹시 보고 싶으세요? 답변 카드 50장은 멤버들 사진이 뒷면에 있는데요. 완전 예스카드 7장입니다. 테두리가 4가지 있는데 랜덤이랍니다. 제 거는 4번 노멀 기본 테두리예요. 이 카드처럼 반짝거리는 테두리로 받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이 카드는 앨범 포토카드와 길이는 같은데 혹은 테두리 두께만큼 더 넓습니다. 예스 카드는 총 14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줄이 완전 예스 카드, 이렇게 두 줄이 예스 카드. 완전 노 카드도 7장, 노 카드는 14장. 그리고 메이비 카드가 7장. 이렇게 총 50장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너스 카드인데요. 와, 진짜 처음 보는 사진인 것 같은데? 형라인 4명, 질문 카드를 가운데에 놓고 예스 카드 2장씩. 노 카드도 2장씩. 완전 예스, 완전 노, 메이비 카드 각각 1장씩. 방탄소년단. 코야부터 대답합니다. 코야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제일 먼저 질문 카드를 한 장 뽑습니다. 슈키가 코야에게 묻습니다. 코야는 드라마 지리산의 OST를 부른 멤버가 누군지 안다. 코야는 포커페이스를 유지합니다. 아는지 모르는지 티를 내면 안 돼요. 절대. 다른 참가자들은 코야가 이 답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맞춰야 합니다. RJ는 코야가 안다고 생각하고 완전 예스를 뒤집습니다. 망은 코야가 절대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완전 노를 뒤집습니다. 슈키는 코야의 포커페이스에 넘어가서 메이비를 뒤집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코야는 휴대폰에 위버스 앱이 깔려있다. 네이버 바이브, 위버스 샵. 이것처럼 밑에 노란색 선택지가 있는 건 이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골라서 여기에 넣을 수 있습니다. 코야는 다시 포커페이스. 다른 사람들은 또 카드 뒤집기. 첫 번째 질문을 다시 읽고 코야가 대답을 하고 참가자들은 정답 카드를 공개합니다. 설명서에 점수표가 있어요. 이 표를 기준으로 점수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다음 라운드를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코야가 질문 카드를 뽑을 거고요. RJ가 대답할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RJ의 대답을 맞춥니다. 이 질문 카드들을 보고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번 주 동안 BTS 노래 5곡을 들었다. 이런 것도. B앨범을 구매했다. 이런 거는 개인적인 경험이니까 답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도요. 위버스에서 BTS 멤버에게 답장을 받은 적이 있다. 근데 이런 종류의 질문은요. 아마존 뮤직 1위를 한 지민의 솔로곡 제목을 말할 수 있다. BTS의 리패키지 앨범 3개를 말할 수 있다. 이런 질문들은 정확한 지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답을 모르는 상황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래서 저는 이런 데에 답지가 있는지를 계속 찾아봤어요. 여기 상자 안에도 혹시 뭐가 있는지 다시 보고, 요즘에 이런 거는 여기 QR코드 넣어가지고 모르는 경우에 스캔해서 답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나오지 않나요?
그런 게 아니면 이런 데다가 질문 번호 쓰고 답지를 만들어서 주면 게임의 진행에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정확한 답을 알려면 검색을 계속하면서 게임을 하나요? 참 벌써 부담스러운데요. 그리고 외국 아미들은 할 수 없는 게임인가요? 저는 위버스샵에서 설명을 보고 당연히 영어도 같이 있을 줄 알았거든요. 지금 제 기분입니다. 이게 뭐지? 다음 주에 좀 덜 실망스러운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 봐요.